그러면 오늘 주말 아침 메뉴는 또띠아, 간단하게 또띠아 후루루루루 만들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집에서 또띠아 샌드위치 롤 해서 먹으면 완전 피크닉 느낌스가 날것 같아서 너무 기분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 난 불고기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 불고기. 먼저 불고기 양념을 해서 채소 써는 동안 고기를 양념에 재워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한 큰술 할때왜한 큰술보다 더 넘치게 하는데 한 큰술이라고 하냐고 물어봐 그랬어? 주시는데, 왜 그런 거냐면 저희 숟가락이 되게 얕고 평평해요. 그래서 여기 엄청 조금 당겨요, 다른 숟가락보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조금 넘치게 하는 거예요. 얘가 너무 평평하고 작아서, 얕고 작아서. 예리한 질문인데? 참안 나오쥬? 반 큰술. 생략해도 되는 건데, 우리 집에는 있으니까. 색깔 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칼잘안 드는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셔서 조만간 칼도마 세트 살려고요. 이게 세라믹 칼이라 갈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있는 검은색 칼은 완전 오래된 거라서 사는 게 나을 것 좋아, 좋아. 같아요. 아니, 나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오이는 호감이더라. 호감이요? 동전 다 떨어뜨렸어. 아유. 파프리카 청춘이다. 내가 내 거에 이렇게. 완성 불고기. 여러분, 또띠아가 이렇게 다 죄다 찢어져 있어요. 여기가 구멍이 나 있고 찢어져 있어. 이게 냉동 또띠아인데 배송되면서 약간 깨져서 온것 같아. 그래도 잘 해보겠습니다. 여기 무슨 피자 가게 같아. 우와. 올람쌈 싸는 것 같아. 그니까. 거대 올람쌈. 적양배추가 엄청 듬뿍 들어가더라고. 너무 많지? 많긴 해. 근데 이런 거 많이 들어가면 식감이 좋아. 그치. 우와.
아쉽긴 하겠어. 비주얼이 조금 그렇지만 비주얼이 살짝 쿵 다르긴 하지만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후딱 먹읍시다. 빠라빠빠빠 빠빠빠라빠 여기에는 한번 홀수 레디쉬 소스를 이거 잘 됐다. 짜란. 어, 괜찮은데? 비주얼이 조금 폭망이라도 어, 난 맛있는 맛만 있으면 되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잘 먹겠습니다. 짜란. 오늘 음료는 이거 마실 거예요. 제가 분다버거 자몽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분다버거 망고가 나왔더라고. 이건 낯설다. 나 망고 엄청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망고랑 분다버거까지. 그래서 무조건 한번 구입해봤어요. 맛이 너무 궁금해. 와. 아, 맛있어? 먹어봐. 아, 진짜? 인생 음료야. 여보가 딱 좋아할 맛이다. 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달달한 망고 맛. 근데 탄산도 느껴지는. 짠, 한 입 해보겠습니다. 오빠 얼굴도 그거 혹시 그 이름이 폭탄 또띠아 뭐 이런 거야? 와, 불고기 진짜 맛있다. 맛은 있다. 아, 진짜 맛있어 이거. 와. 비주얼 폭마이라 우울했는데 오빠 얼굴에 토마토 소스 넣은 거 보니까 너무 웃겨. 다른 거 그냥 야채고 소스고 이런 거 좀 부서. 그냥 불고기 맛이 제일 중요한데 불고기 너무 맛있어. 정작 이거 소풍 가서 못 먹겠는데. 이거 소풍 가서 먹으면 입에 다 묻히고 아, 근데 불고기 진짜 맛있긴 하다. 진짜 잘 물이 올랐네요. 난 불고기가 오빠는 입이 커서 먹기 나보다 훨씬 수월하다. 그렇지, 해박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지. 짜장면 처음 먹어보는 어린애 같아 입이. 귀여워. 다음번에는 안 묻히고 먹을 수 있게 쌀 수 있어. 쌀 수 있어. 오. 짜잔. 여러분, 금방 소화가 돼가지고 그 간식으로 고구마 맛탕 해먹으려고요. 나 맛탕 자신 있어. 아, 진짜? 응. 대단한데? 응. 고구마 맛탕, 고구마 맛탕, 고구마 맛탕. 완성. 이
번호가 웬 번호인지 아주 아주 깜짝 놀라셨죠? 저희 집에 번호가 영상이 등장한 게 처음이라가지고. 근데 이거 뭐냐면 사실 이 번호 처음으로 쓰는 영상을 이미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이 영상 올라가고 올라갈 거예요. 순서가 약간 아무튼 두 번째 쓰는 번호입니다. 번호 첫 번째 쓸 때 이 번호 왜 사게 된 건지 아주 길고 긴 사연에 썰을 풀었어요. 지금 기름 온도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온도계를 넣어서 온도계로 측정하고 있어요. 지금 95도예요. 이거 170도 정도 되면은 넣어서 튀기면 된대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온도계 제가 반신욕하려고 산 온도계인데 남의스러운 용도로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165도인데 지금부터 넣으려고요, 여러분. 우와. 좋아. 어머. 와. 아, 여러분. 오빠 튀김기 사자, 우리. 아이고. 우리 튀김기 사자. 그래, 내가 사자 그랬잖아, 튀김기. 어, 너무 좋다, 이거. 이게 에어프라이어랑은 좀 다른 매력이 있다니까. 어. 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된 거 같은데? 완성. 아, 고요하다. 아, 맞다. 어, 뭐야? 이 선에 맞춰서 해달라 그랬는데. 누가? 지난번에 댓글에서. 왜? 그 희열이 있으니까 약간. 약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 채셨을 수도 있는데 구조가 조금 뭔가 어? 이 언니 왜 저기서 먹지? 어? 식탁이? 약간 이러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집 구조 바꾼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이 영상 올라가고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그 영상이 저 번호 처음 쓰는 영상이거든요. 아, 그렇게 순서가 어, 약간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어, 얘가 딱딱해가지고 다 튀겨져 나간다. 그러니까. 눈치 피니? 됐다. 됐다. 짠!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맛있다. 달고나 맞나? 살짝 설탕을 타가지고. 오, 이렇게 실처럼 늘어나. 너무 맛있어. 나 이거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튀김기 내가 사야 되겠어. 왜?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꽃 전기구독 했잖아요. 그 전기구도 두 번째 꽃이 온 거예요. 두 번째 꽃. 이 꽃 이름 뭐였는데 까먹었다. 용과 아니야, 용과? 아, 이거? 약간 덜 펴있구나. 응. 여러분 너무. 쩝쩝쩝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엄청 조심해. 맞아, 맞아. 뭐 부서진 줄 알았어. 여보는 항상 내가 머리 자를 때가 되면은 예쁘다는 둥 아직 안 뭐 좀 짧은 것 같다는 이런 소리를 한다. 아, 진짜? 여보가 마음에 든다면 또 가지 뭐. 근데 그걸 한 입에 다 넣네. 아까 아침에 자기가 입이 작아서 먹는데 불리하다는 둥 이런 소리를 했다. 그렇냐? 여러분 이제 저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점심이라고 해야 되나? 점저. 어, 점저. 점점 해먹을 거예요, 점점. 지금 자고 일어났더니 해가 지고 있거든요? 근데 출출스, 배고프스 해가지고 충무김밥 해먹을 거예요. 근데 제가 충무김밥 어제 해먹으려고 장을 보려고 레시피를 검색을 하는데 충무김밥 레시피를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은 충무김밥 안 사먹나 보다. 이거 아무도 안 해먹나 보다. 이거 다 안 만들어 먹나 보다. 이거 다 사나 보다. 이러고 보면 안 나오지. 근데 제가 충무로 김밥이라고 검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겼어. 그래서 충무김밥이라고 검색하니까 레시피가 쭈쭈쭈쭈쭈 나오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지난 댓글에서 이거 발 핥는 거, 소미가 이거 발 핥는 거 언니 안 간지럽냐고 어떻게 이렇게 잘 참냐고 여쭤봐 주셨는데, 이게 오빠랑 저랑 똑같이 얘기한 게 뭐냐면, 소미가 어떻게 핥으면 엄청 간지러워서 1초 만에 으윽 이러고 발을 확 떼거든요. 근데 어떻게 핥으면 하나도 안 간지러워. 시장이는 간지럼 많이 타는데 엄청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얘도 기술적으로 핥죠 좀. 어쨌든 충무김밥을 해먹읍시다. 들어갑니다. 데쳐줍니다. 너무 맛있겠다, 없잖아. 어머님이 무말랭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메뉴지롱. 너무 잘 어울리지? 이 무말랭이 진짜 맛있거든요. 나 이거 좋아하는데. 오징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충무김밥 처음 먹어봐. 아 진짜 군침이 넘어간다 이거. 땡큐. 완성. 너무 맛있죠 여러분. 여러분 너무 맛있게 돼서 밥 한 공기 더 데폈어요. 추가요. 어머, 너무 맛있겠다, 진짜. 너무 맛있겠죠, 오빠? 진짜 꿀꺽 나는 느낌이야. 너무 재밌어, 이거. 딱 좋다, 딱 좋다. 밥 양이랑 내가 김 자른 거랑 양이 딱 맞게 떨어졌어. 밥 하나 남지 않고 김도 하나 남지 않았어. 대단해. 어머. 여기다 소면해서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아이디어 꿀빵이다. 훌륭하다. 짠. 오늘의 음료는 지난번에 먹었던 프랭클린 탄산수예요. 이거는 프랭클린 석류 앤드 히비스커스 구아바 앤드 라임향. 근데 저는 히비스커스보다 이 라임이 진짜 맛있었어요. 충무김밥이라는 다소 어울리지 않지만 크리스마스 샴페인 잔을 가져와 봤어요. 어울려. 적죠 있다. 한잔 하시게. 이거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는 거지.
와, 오징어밖에 안 보여? 물말랭이가 안 보여? 이게 집에서 해먹는 맛이쥬? 짠!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근래 먹은 것 중 제일 맛있어, 진짜로. 오늘 먹은 것에서 유일한 밥이라서 그런가 봐. 더 맛있어. 나 밖에 사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어. 비교가 안 돼. 와,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생각이 그냥 났어. 야, 진짜 배운 사람이다. 무마이언 양념이 너무 애초에 너무 맛있었어. 아, 근데 이거 김밥 마늘 좀 힘들지 이거. 재밌어 엄청. 그래? 이 정도면 초간단이야. 이거야말로 진짜 피크닉 음식이네. 내가 왜 그러고 있어? 난 충무김밥은 진짜 그런 기억밖에 없어. 뭐? 오, 맛이 있을까 하고 사봤는데 맛 없었다. 어. 나도. 아, 이거 사지 말고 그냥 뭐 참치마요 김밥 이런 거 살 거야. 맛있어. 이거 나왔어? 뭐 스타일이야? 여러분 후식으로 팝콘 먹으려고요. 이거는 솔티드고 이거는 스위트예요. 스위트. 솔티드는 평소에 많이 먹어봤으니까 스위트 한번 먹어보자. 요걸로 당첨. 이거 전자레인지로 하면 되는 거래요. 고고신. 근데 이거 포장이 되게 뭔가 맛있을 것 같아. 그니까. 아빠 왜 맨발로 있어? 또, 아. 짠, 이거랑 요런 게 세 개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위로 이렇게 이 상태로 전자레인지 윙 돌리래요. 이거 돌릴게요, 여러분. 우리 전자레인지가 너무 작아서. 찜질방 냄새 나. 왜 뜨거? 짠, 이렇게 뚱뚱이가 돼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오. 와. 오. 와, 아이고. 오. 완성. 아까 이거 안 마셨거든요. 프랭클린 이거 석류. 좋다. 히비스커스의 석류. 팝콘 돌리니까 공기청정기가 난리가 났어. 아, 그렇구나. 진짜? 자, 됐다. 이거 ASMR이다. 언제든지 항상 맛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팝콘을 못 먹잖아. 이게 계속 생기는 거야. 야, 꽤 다네. 짜란. 그 여름방학 재방송을 보는데 수육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무수근 수육? 그거 밥순수로 하는 거 있잖아. 아, 그거 했었다. 그거 너무 맞아. 맛있어 보이는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그거 수육을 해보려고. 어, 그리고 진짜 맛있어 보이잖아. 오빠가 저한테 비빔면 샀어, 비빔면. 된장. 큰술. 맛술을 넣어줘야 되는데 저는 맛술보다는 와인이 조금 더 강력할 것 같아서 맛술 반, 와인 반을 넣을 거예요. 이 큰 정도. 소미가 산책하고 와서 매우 매우 신났습니다. 이렇게 조금 된장 샤워 해주고 영롱하다.
커피 원두 넣으면 좋다 그래서 근데 저희는 카누갑밖에 없어서 자 이렇게 지난번에 밥솥으로 하는 카스테라는 다 실패해가지고 이건 성공해볼게요. 왜냐하면은 성공할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저희 집 밥솥도 만능 찜 기능이 있다고 엄청 막 DM으로 댓글이랑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만능 찜 기능으로 할 거예요. 와 냄새 봐. 짜란 여러분 대박이에요 색깔. 아우 잘 익었다. 야. 아우 좋다 좋다. 비빔면 하고 싶네. 김치 착착 찢어줄게. 좋아. 그지. 짠 이렇게 동그랗게 올릴 거야. 저 손 이렇게 집어줘. 오돌뼈 있는 건 내 그릇이나. 괜찮아. 잘 먹겠습니다. 오빠가 김치도 길게 찢어줬어요. 여보가 찢은 거 좋아하니까. 김치 진짜 맛있어. 짠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어울려. 이거 완전 삼합이다 삼합. 그러게 어쩌다 보니. 아유 잘한다. 나 이거 처음 이렇게 같이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네 이 조합. 조합이 너무 좋지. 간이 엄청 적당하게 돼 있어. 그걸 한 3만 자자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렇게 장을 보러 가기 위해서 준비를 싹 했답니다. 오늘 완전 여름 날씨예요. 여름 날씨 그래서 딱히 뭐 왕골치고 이렇게만 입고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장을 보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에 도착했고 엄청 무겁잖아요. 오늘 산 게. 그래서 오빠 퇴근하는 시간 맞춰가지고 좀 한참 기다렸다가 오빠랑 같이 왔어요. 짠! 저녁은 이걸로 마파 비빔면이라는 거를 해먹을 거예요. 맛있겠죠? 이제 모든 게 헷갈려? 아이고. 본격 조리에 들어가기 전에 마파 비빔면이랑 짜란 카프레제 샐러드랑 같이 먹을 거라서 이게 면이라서 뿔스가 있기 때문에 샐러드 먼저 만들어 주려고요. 근데 원래 카프레제 샐러드 모짜렐라랑 토마토잖아요. 좀 색다르게 한번 키위로 해보려고. 골드 키위. 너무 예쁘다. 네. 아, 나 모짜 너무 귀엽잖아. 아, 걔가 모짜야? 응. 콩 한쪽도 다 먹는다 싶어. 왜? 노란색 너무 예쁘네. 그니까. 봄이네 봄이야. 응. 이 분위기 딱 좋다. 이따가 먹기 직전에 발사믹이랑 올리브오일 올려서 먹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와, 냄새 좋다. 와, 대박이다. 마파 칼국수다. 응. 원래 고기 200g 하는 건데 300g 했거든. 어쩐지 푸짐하다. 그랬더니 진짜 푸짐하다. 응. 와, 너무 대박이다 이거. 진짜 오빠 말대로 마파 두부에서 두부 빼고 면이 들어갔네? 응. 두반장은 옳다. 쪽파 대신에 어린잎 채소. 요즘 제가 요 어린잎 채소에 완전 빠졌어요, 여러분. 음식에 쪽파 들어가는 순간에 쪽파 대신 이 어린잎 채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장식이 훨씬 더 예뻐져. 고급스러워져 뭔가. 봄이다 봄. 응. 이거 충무김밥 먹을 때 나왔던 김이야. 샤샤샤샤. 오빠. 응. 노른자 들어가면은 게임 끝 아닙니까? 응. 저 옛날에 레몬 얼음 엄청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거 해동한 거. 레몬즙을 슉 가지고. 어, 위에 터졌다. 터졌어. 이제 먹자 오빠. 아, 식용꽃. 오빠가 식용꽃 씻어놨어요 여러분. 식용꽃을 노른자 옆에다가 콕 콕. 와,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자, 입장하실게요, 발사믹. 좋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 응, 얘를 이렇게 다 섞을까요? 아, 섞을까, 먼저? 네. 짜장면처럼 섞읍시다. 이거 내가 면을 너무 오래 삶았나 봐, 미안해. 응? 아니야, 괜찮아. 조금 이게 떡진 것 같은데? 어, 괜찮아, 괜찮아. 대충 먹읍시다.
물 조금 부어줄까? 한 젓가락, 한 젓가락, 두 젓가락, 세 젓가락. 잘 먹겠습니다. 와, 엄청 맛있다. 1.5점 만점에 완전 5점. 아, 별미네 진짜 이거. 카프레제 한번 잡숴 보세요. 그럼 과일이라서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카프레제도 한 입 할게요. 맛있어? 와, 이것도 엄청 별미다. 너무 맛있어. 아, 이거 골육기 후숙한 거야? 왜 이렇게 달아? 하나도 안 시다. 잘 어울리네. 내가 살짝 느끼할 수 있는데 기름져가지고 이게 그 느끼함을 싹 잡아줘. 맛있네 이거. 아, 맛있네 이것들. 면 넣고 다진 고기 급하게 주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근데 며칠 전에 칼국수 먹고 싶다 생각했는데. 근데 이거 얼마 안 걸리잖아. 되게 간단하잖아. 근데 엄청 맛있다. 근데 이런 거 잘 못하니까 간단하다고까지 말 못하겠는데. 꼽혔다. 너무 깜짝이야. 와, 이거 다 다 있었는데 봉우리. 아, 그래? 솔직히 노른자 들어간 건 반칙이야.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럴 때지. 딱 빼가지고 저기 꼴똘 돌려. 아, 맞아. 난 서큘레이터. 오빠가 사자는 거 그냥 무조건 살게. 있어? 눈 빨개? 나 오빠가 지금 또 검색해 보려는 줄 알고. 신기하네. 자자, 후식으로 과일 파티를 벌이려고 집에 있는 온갖 과일 키위 빼고 다 꺼냈어요. 약간 호텔 애프터눈티 느낌의 디저트류를 우리 집 저 테이블에다가 파라다이스를 펼칠 거야. 아까 요거를 샀거든요 제가. 생크림을 넣고요. 자자, 어느새 야무진 생크림이 완성되었쥬? 이 정도만 하고. 벌써 애프터눈티 느낌이다 이거야. 아까부터 느낌 엄청 나. 아, 진짜? 애프터눈티에 애까지는 갔어. 짠! 어머머,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약간 내가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타. 귀엽네. 1층 완성. 이렇게 다 된 다음에 산딸기 여기다 이렇게 박는 거야. 오, 느낌 있어. 자동차다. 굉장히 느낌 있어요. 여기 소꿉장난 같은 건 최고로 잘해. 약간 닭구하는 느낌. 불편할 것 같아. 산딸기 자동차 같아. 아, 이거 짜는 짤 주머니 있으면 좋은데. 스쿱.
소금이 있었지 우리 집에. 오. 로즈마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로즈마리 하나를 콕. 귀여워. 자, 2층 완성이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산 이 신비 복숭아 있잖아요. 이게 겉은 천도인데 속은 백도 복숭아래요. 이 신비 복숭아를 그냥 갱갱갱. 어머니가 애프터눈 티 이거 리필도 돼요? 아, 당연하죠. 무한 리필입니다. 무한 리필. 가져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약간 굴러다니던 요 2단 트레이를 가져왔어요. 이거 저희 집 저 부엌 한 켠에 있던 건데 이거 약간 그 애프터눈 티 느낌 그 2단 그거 트레이 느낌으로 다가 느낌 내보려고 가지고 왔고 이것도 가지고 왔어요. 이거 티 담던 그건데 얘랑 세트 느낌으로 맞춘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호텔에서 그 애프터눈 티 할 때 티 빼가지고 하는 그 느낌스. 1층 어머. 이쁘다. 짠, 이렇게 저희 집에 애프터눈 티 존이 완성됐어요, 여러분. 진짜 호텔 같아. 호텔 수정 애프터눈 티 라운지입니다. 호텔 수정? 응. 아니야, 이거 로투스 호텔이야, 로투스 호텔. 로투스 호텔. 이렇게 꾸몄고 이거는 이제 셀프 리필 존. 여기서 이제 부족한 거는 여기서 이제 셀프 리필 해가지고 드시면 되는 공간이고 여기 컵 있고 여기 티는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티 골라가지고 여기다가 우려낸 스시라고 따뜻한 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티가 한 종류밖에 없는데요? 오늘의 티입니다. 오늘의 티? 너무 재밌어. 그리고 여기다가 타 먹으면 되는 거죠, 손님들이? 네. 그리고 원하시면은 네. 이거 쿠키 세트 만들어주실 수 있게 쿠키랑 생크림도 제공해드리니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얘기하시면 돼요. 아, 너무 웃기다, 진짜. 지배인 불러줘요. 아, 저희 지배인님. 네. 오늘의 티 어떤 티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요? 네. 맛있는 노란색 티? 아, 가든 웨딩이라는 티네요. 네, 새콤한 너무... 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애프터눈 티를 즐겨볼게요. 저 일단 저 뭐 가든 웨딩 티... 우리 1회이에요. 근데 일행이에요? 어, 여보 앉아. 저는 산딸기부터 먹을게요. 좋다. 네. 약간 호텔 라운지처럼 조명도 어둡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와인도 시켜야 되나? 어, 크리미 녹았다 살짝. 괜찮아. 그것도 매력이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짠. 짠. 이거 위 뚜껑을 열고 먹어야겠다. 이거는 딸기를 하고 먹어봐. 여기 호텔 잘 나가나 봐. 응? 쿠키마다 이름 다 써 있어. 오빠 내가 티 가져왔어. 응, 잘했어, 잘했어. 저기 있더라고. 응. 여기 티 셀프 바가 있더라고.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이거 요 안에 여기 넣어버릴까 이 그냥? 이거를 티팟 안에 아예 얘를 넣어버리죠. 아, 저기요. 네. 저 1인이요. 저 주스도 혹시 있을까요? 아, 주스 착즙한 토마토 주스하고요. 막 착즙한 프레쉬한 피치 주스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로투스 호텔의 자랑인 생 피치 주스입니다. 아, 또 이쪽 요청하면 또 음료수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차바 포멜로 포도주스 엄청 맛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복숭아도 있길래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복숭아도 한번 사왔어요. 맛있어? 약간 쿨피스인데 고급진 쿨피스 맛.
아이고 맛있다. 엄청 맛있지? 아이고 맛있다. 응. 진짜 복숭아 맛이야. 로투스 호텔 좋다. 어. 객실은 어떨지 기대되네. 그래. 저 차 한 잔 주세요. 네. 우리 1인이라니까. 아 맞다. 1인 2역이라 자꾸 했다. 아 맞아 1인 2역이지. 서로 1인 2역이라. 우리 다음에는 딸기 로투스 먹어볼까? 좋아 좋아. 여기 차도 괜찮다. 격주 있다. 후기에 써야지. 별 다섯 개. 과몰입. 우리 호텔에 너무 추레하게 하고 왔나? 파자마 호텔이야 원래. 사실 위에 지붕은 장식이에요. 그러니까. 걷어내고 먹어야 돼요. 고마워요. 오늘 우리 뭐 기념일이야? 웬일로 호텔까지 왔어? 아 이런 호텔 나와도 되게 비싼데. 왜 소리 쓴 거야? 제일 궁금한 신비 복숭아를 먹어보겠습니다. 헐. 진짜 맥도야? 웬일이야? 재질이 다른데? 오빠 거랑 다르네? 응. 약간 오빠가 먹은 거랑 제가 먹은 거랑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오빠가 먹은 건 완전 천도다. 아! 뭐야? 딱봉 물고기야. 이거 완전 백도지. 완전 백도다. 둘 다 백도인데 이거 딱봉 물봉 맛이에요. 완전. 오 진짜 신기하다. 올해 복숭아를 이렇게 빨리 접하게 될 줄 나 진짜 몰랐네. 뭔가 딸기철이 끝나고 복숭아 자두 이런 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항상 보릿고개가 있어. 응 보릿고개가 이거 좀 힘들었는데 아 이렇게 빨리 나오다니 역시 계량의 시대? 계량의 시대가 열렸어. 이거 하려고 상상하면서 이걸 장봤을 거 생각하면은 엄청 귀엽네. 이게 달아가지고 포만감이 크네. 근데 진짜 약간 호텔 온 느낌이야. 호텔 랩톤치랑 해피아워 이런 거 먹을 때 달달한 걸로 배 엄청 채우고 가잖아. 과일이랑. 금방 배부르게.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야. 차랑 해가지고. 그리고 기분이 엄청 좋아져. 단 거를 하루 종일 먹으니까. 체험 삶의 현장. 와 진짜 신기하다. 뭐? 아 복숭아? 복숭아 털에 알러지 있는 사람들 더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네. 그치? 털이 없네. 기생충이 생각나는 곳. 나도. 다음에 술도 시키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술 안 먹기 너무 아까워. 다 결제된 건데. 아 여기 와인도 무지 아니었어? 그래서 여기 와인 먹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득이거든. 벌써